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벌 구름지 주말 농장에 와서 보시다시피 톱으로 이런 잡목 농장하고 산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 산 안쪽에 있는 잡목들을 좀 대략 한 4~5m 한 5m 정도 되겠네요.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나무는 놔두고요. 소나무 주변에 저희가 민정이 한번 잘랐는데 또 그새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원래 이게 가을에 잘라가지고 물이 내려갈 때 이런 그 물이 내려갈 때 절단면에 그 근삼이 원액을 처리하면 이 나무가 죽습니다. 하지만 지난 가을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걸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봄이 오기 전 날이 덥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만 더 잘 볼란가 한번 보자. 창호 이쪽에는요 산소가 있고요. 제가 이 밭을 살 때 원래 있던 산소입니다. 이쪽에 산소는 그리고 저쪽 옆에는 저희 친가 그리고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숙모도 계시고 그 옆에는 또 제가 같이 산소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으로 좀 그늘이 좀 많이 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산줄게 미리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이렇게 경계 부분 한 4~5m 정도 좀 뭐 한 5~6m 더 할 수도 있다 보고 소나무는 놔두고 제가 잡목은 좀 베겠다니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틈난 대로 베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봄에는요 자 금년도 봄에는 이렇게 이제 자란 자리에서 이제 그루터기에서 올라오는 그런 장가지 그런 이제 숨은 눈에서 나오는 그런 맹아지요. 이제 그런 게 올라오면 이제 그 제초제 근삼이 제가 그 잎에다가 살팔 계획입니다. 그래도 죽거든요. 좀 원액을 좀 진하게 이런 뭐 그 찔레라든지 나무 잡목 아카시아 이런 거 죽일 때는 물 한 말당 그 500ml 넣습니다. 원래 450ml인데 저는 아예 500ml 한 병을 다 넣어가지고 진하게 칩니다. 진하게. 그렇게 하면 죽거든요. 참고로 이쪽에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미리 다 이렇게 근삼에 처리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쪽은 좀 약간 흔하죠. 이쪽은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나무 벤 거 보이죠. 이렇게 이제 베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쫙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베어낼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동안 눈치 봐가면서 살살 자라던 나무들 이런 잡목들 요 소나무 빼고는요 이제 그러면 요 소나무가 잘 자랄 겁니다. 그늘을 제가 다 제거했으니까요. 원래 이런 소나무도 찬나무 그늘에 숨어가지고 진짜 애기애기 하기엔 진짜 아주 좀 불쌍해 자라던 소나무인데 제가 찬나무까지 다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다시 그 참나무, 밭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베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가 지리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전제했는 거 전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완성작을 안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요거는 그 복숭나무고요. 자가소병입니다. 자가소병 복숭나무 요거는 그 배상형인데 제가 산소 쪽 방향을 잘랐기 때문에 좀 변칙적인 그런 배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미안할 정도로 많이 잘라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그 꽃눈들이 다 트고 또 잎눈 트고 하면요. 무성하게 자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가지는 놔둔 이유가 이쪽에 있는 주지가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서 나오는 잎들로 해서 좀 덮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고 이쪽 가지도 마찬가지 전지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쪽 가지도 그 잎들이 이 부분을 좀 덮어주기 위해서 이 뜨거우니까요. 이런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남겨둘 가지는 남기고 또 내가 원하는 사이즈 이쪽 좌우로 산소가 있으니까요. 산소에 방해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쪽에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이쪽 산소 분명 기지권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에 틈틈이 이렇게 벌충해 줍니다. 그 제사진을 정도는 제가 도리어 관리를 해주고 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이제 복숭나무 요 사이의 경계 제가 꽃을 좋아하고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도 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산소 뒤쪽으로는
이렇게 꽃무릎도 심어놨고요. 이제 잘 이제 번식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심어놨던 것들이 번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꽃무릎입니다. 꽃무릎, 고창에 뭐 선운사 이런 데 가면 피는 꽃 있죠. 9월 한 15일에서 20일 그 사이에 피는데요. 요 뒤쪽으로 요 파릇파릇한 건 다 꽃무릇입니다. 제가 꽃무릇을 지금 많이 심어놨는데, 올 봄에 보고 저희 그쪽에 그 복분야 농장에 있는 꽃무릇도 마저 좀 더 옮겨가지고 더 심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면 꽃이 피면 아마 천국으로 이민 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어쩌다 보시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매실나무인데요. 매실나무 이제 도장지 다 정리하니까요. 굵은 가지하고 진짜 결가지 꽃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꼭 무슨 사군자에 나오는 그런 그 나무처럼 이렇게 굵은 가지와 꽃눈만 있다. 좀 있으면 이제 꽃이 필 건데요. 이제 2월 달에 꽃이 피면요. 거짓말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로 크레솔 비누 얘기입니다. 그 노린재 방지 때문에 제가 걸어놨던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전지했던 과정은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쪽에 사과. 사과나무도 한 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란가? 벌써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사과나무 조금 은바란서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사과나무 제가 전지를 했고요. 이렇게 사과나무 전지할 때는 꽃눈을 봐가면서 내가 다람을 꽃을 봐야 됩니다. 이런 꽃들을 꽃들을 보고 그렇게 전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또 다른 영상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쪽 영상에는 지금 그 살구나무 그리고 체리나무 이렇게 제가 전지를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엄나무입니다. 한 그루에서 이렇게 가지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지 엄나무 수를 많이 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보자. 이것도 엄나무고요. 이쪽은 참고로 엄나무가 많습니다. 이게 한 폭인데요. 대략 한 20년 이상 키웠습니다. 20년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가 많다. 따먹고 난 다음에 10cm나 5cm 놔두고 잘라주면 또 길까지 받고 또 금년도에 순을 따먹고 나면 또 이렇게 잘라서 또 길까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이 대단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굵은 가지에서 순도 굵게 나옵니다. 참고로 이거는 4월 한 15일경 이쪽에 수확을 합니다. 이건 참원나무입니다. 원나무. 원나무는 제대로 키를 낮춰야지 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한 1.1m, 1.2m 부분에서 한번 잘랐고요. 잘라서 겨순을 받았고 또 거기서 잘라서 또 겨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겨순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가지를 최대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순을 많이 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받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원나무는 되도록이면 수구를 낮춰가지고 옷순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가지가 많이 발생될수록 옷순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엄나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참원나무입니다. 참원나무 이 밭엔 참고로 이렇게 엄나무가 많습니다. 제가 엄나무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주말 농장 텃밭에는 되도록이면 한 그루나 두 그루만 심고요. 많이 심지 마십시오. 이거 많이 심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엄나무 뭐 수억 번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수억 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도 따고 모종을 팔잖아요. 모종까지 키워서 모종도 파니까 순보다도 모종으로 버는 수익이 더 많다. 모종을 버는 수익이 더 많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대한 타산 자기도 어떻게 해서 모종까지 팔 자신 있으면 엄나무 재배 제가 뭐 추천하지만은 그 외에 생각보다 엄나무가 순이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수억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나무도 마찬가지 저온 시설, 저온 냉장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NA라고 하죠. 순을 따가지고 따면 금방 순에서 열이 납니다. 그 열을 식혀가지고 출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나무 재배하실 분들 요 부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한번 작목을 선택해가지고요. 심고 나면 그때는 벌써 후회하는 순간 늦어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매실나무 이제 이렇게 이제 전지 다 있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지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른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지하는 측면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전지를 다 끝내고 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나오나 이게 뒷 다른 가지가 있어가지고 약간 변치추환형인데요. 옆에 그 나무가 감나무가 있다 보니까 참고로 감나무 아직 전지 안 했습니다. 단감인데요. 이건 조금 더 추위가 좀 가고 난 다음에 2월달에 전지할 생각이고요. 조금 그
모양이 이상한 모양은 옆에 간나무하고 겹치고 또 이쪽에 체리하고 겹칩니다. 체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체리는, 체리도 역시나 변칙 주관형으로 제가 전질했습니다. 아, 위에 그 조금 체리 강한 거는 제가 전장 방법 설명과 설명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전질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전질을 했고, 이제 체리 두 나무, 오늘 매실 한 나무 전지하고는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농장 뒤쪽에 있는 이런 잡목들 정리 중입니다. 아, 저도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시간이 나니까요. 이제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쓰니까요. 아마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제 눈치 보면 살살 자라든 이런 잡목들, 아카시아, 찔레, 그리고 밭나무 뭐 이런 것들, 참나무 이런 잡목들 이제 아마 좀 이제 손에 들린 이 톱을 보고 좀 가슴이 떨리듯 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를 겁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런 것들은 모아서 나중에 썩으면 태면 산에 자연적으로 퇴비가 되겠죠. 이렇게 좀 그늘을 좀 제거하고 이렇게 사실 이제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실 정리를 다 미쳐 다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주말 농장에 이제 와서 제가 이제 관리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그 블루베리 쪽으로, 복분자 쪽으로 의외로 지금 모종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심고 있더라. 특히 블루베리. 영상 보신 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모한 영상에 나오신 분, 오늘도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요. 모종 생산량이 1년에 15만 주랍니다. 15만 주. 제가 하는 선배도 1년에 한 5만 주 만들거든요. 두 개만 해도 벌써 20만 주입니다. 그러면 300평에 200주만 쓰면 되거든요. 200주. 자, 그러면 20만 주면 30만 평을 심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 2천 주면 2천 평. 2만 주면 계산해 보니까요, 대략 한 30만 평 되는 것 같아요. 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루베리도 지금 그 증가량이 어마무시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농가가 심어가지고 성공 확률은 절반이 안 된다. 잘 키워서 300평당 최소한 1톤은 따야 되는데 300평당 500kg 따기도 바쁘더라. 잘 못 키운 집들은. 오늘 제가 아는 선배집 잠깐 들었는데요. 그 선배 같은 경우는 600평 키우는데 3톤을 땁니다. 금년도 14년 차고요. 그런 집도 있긴 있습니다. 200평에 1톤을 따는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금방은 못 따고요. 그런 정도에 하려면 10년 정도 키워야 된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산에 제가 나무를 제거하면서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목을 정리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전지한 이렇게 그 체리, 양행두라죠. 양행두 체리 보여드릴거요. 그리고 이렇게 살구, 원래 하코드를 심었는데 키우고 보니까 살구더라고요. 아마 그 모종상에서 헷갈리는가 봅니다. 헷갈리고 다른 걸 줬는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렇게 제가 오늘 전지했던 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나무 전지는 2월달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봉옥, 대봉감이라고 그러죠. 봉옥. 그리고 이쪽은 단감. 그 저쪽 뒤에 또 꽃감 만드는 상주 둥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지랑 별도로 2월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워서 혹시 전지하고 난 다음에 동해 받을까봐 아직은 전지를 하지 않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